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신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이거대로 말씀 가지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4천 말씀 운동과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한 해 동안 믿음에 도전했습니다. 이 시간까지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도전을 우리 함께 한 우리 성도들 서로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된 것 축하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일평생 구원받고 난 이후로부터는 관심과 목적이 달라져야 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 자세입니다. 그게 뭐냐? 생명 살리라는 것입니다. 너가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 주위에 많이 있으니까 그 영혼을 살려내라. 그것이 여호와 뜻이에요. 여호와 뜻만이 온전히 선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뜻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그런데 대부분이 다 여호와의 뜻 뭔지 몰라요. 알아도 안 해요. 거의 다 관심 없어요. 여호와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에요.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내 야망, 내 계획, 그것으로 1년 다 가요. 평생을 다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신자는 뭐 어차피 망할 것 그런 대상도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뜻, 생명 구원, 여기에 모든 초점 맞췄는데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 믿음 없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거, 은혜 안 받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거, 교회 나와서 제일 말썽쟁이들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 영혼 구원 전도란 단어예요. 부담되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인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자의 의무인데 그것이 여호와의 뜻인데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본질인데 아멘. 빨리 여러분 갱신 개혁해야 돼요. 빨리 마음 생각 바꿔야 돼요. 그래야 오늘부터 그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방법이 뭐냐? 시대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언약 잡았냐 안 잡았냐? 하나님 말씀을 잡았냐 안 잡았냐? 왜 원단 메시지를 줍니까? 1년에 내가 살아갈 방향이 방향. 내가 평생 살아야 될 방향의 해마다 원단으로 전해주면서 1년 내내 거기에 그 속에서 그 말씀 이루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연말 마지막 주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
언약 붙잡은 여러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려고 나세요. 그걸 언약 공동체라, 그걸 복음 공동체라. 자, 교회를 통해서 237 나라 복음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237이 아니라 20나라라도 200나라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장까지 우리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계복음화니까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누구에게나 구원 얻을 자격이 있으니까, 구원 받을 기회가 있으니까 그 기회를 주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뭐 그래 말했어. 하나님의 동역자래. 하나님의 집이래요. 여러분을,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이다. 밭과 집이 뭐예요? 모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여, 교회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아멘. 같은 마음 품어야 돼. 주 안에서, 헬라말로 에쿠티오. 에쿠티오가 주님의 뜻 안에서, 그렇듯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듯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배경이요, 하나님의 시민권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에요. 이 지구는,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왕이에요. 세상 왕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왕, 그래서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싹 다 사단이 잡고 있어. 여기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어둠 속에서 흑암 가운데서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여러분을 쓰시겠다. 이런 가슴을 가진 사람은요, 끝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테텔레스 타이라 그래요. 끝났어요. 이거 안 되는 사람, 피곤하고 힘들고 후회하고 짜증나고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창세기 3장 찌꺼기 온갖 다 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삶의 모습들이 그래요. 자, 2019년을 마무리하는 이런 시간, 새롭게 또 2020년 언약 성취의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같은 마음. 이거 가지고 믿음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진리의 원내스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은 빌립보 3장에 대한 결론적 요약인 동시에 빌립보 4장 말씀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생활의 바탕이요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이 바울은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최고의 가치다. 인생 최고의 가치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너희는 인생 최고의 배경을 가진 자다. 자, 너희는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천국 시민권 가진 자다.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영광스럽게 예수께서를 맞이할 신분이다. 이런 것들을 쭉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도 교회 안에서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주 안에 서라 그래. 주 안에 서라 이 말을 흔들리지 마라.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파고들어온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또 빌립보 이제 지역에는 있는 만연에 있는 로마의 어떤 그런 세속적 문화 있습니다. 사람의 모임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성품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오해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빌립보 모든 교회 성도들이 빠져나와야 된다. 빠져나오더라. 사람 모임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더군다나 문화적인 또 사단의 공격도 있어요. 여러 공격이 끊임없이 계속되니까 이걸 성도들이 일부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주 안에서 굳건한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언약적 한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 선다. 단순히 선다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서다 이 말은 헬라말로 스테코 군대 용어예요. 이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늘 신앙생활을 로마 군인들 비교를 많이 했어요. 영적 무장을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의 무장 군의 투구 이 투구부터 해서 신발까지 참 막 이 흉배를 붙이는 도움의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의 금으로 완전 무장해 있는 이 로마 군인들 당대 최고의 강한 이 로마 군인들을 대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많이 적용을 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게 서라 군대 용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쟁 중에 그 적들이 오잖아요. 적들과 싸우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 진지를 탁 지켜야 되는 군인의 모습을 여기서 지금 말하는데, 과거의 로마 이 군대가 제일 강대국인데요. 전투할 때에 있어서 이 군인들을 보면 잘 보면요. 전부 다 한 줄로 쫙 섰어요. 한 줄 앞에 쫙 섰습니다. 이게 당시로서는 최고 전술이었다 그래요. 한 줄로 쫙 섭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뒤에 또 쫙 섭니다. 길게, 넓게. 그것이 당시의 최고 전술인데, 내가 서 있는 줄에서 내가 무너지면 내 뒤에 있는 동료가 무너져. 내 뒤에 동료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이 다 무너져. 후방에 있는 가족까지.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서란 말이 그 말이에요. 서라는 말이 그냥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생명 걸고 지키라는 얘기예요. 힘들어도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생명 걸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뭐 말 한마디 들었다 삐쳐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나자빠지고 하니 안 하니 때리치우니 안 하니. 그 이미 증거예요. 지켜라.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서라. 생명 걸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위에 당당히 서라.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로 무장해라. 영적 진리를 가지고 꽉 잡고 있어라. 한 신학자는 영적 싸움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하나는 공격적 싸움이 있고 다른 하나는 방어적 싸움이 있다고 그랬어. 그런데 공격적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놨다. 공격적 싸움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다. 우리가 싸울 게 뭐냐? 우리는 방어적 싸움만 하면 된다 그랬어. 방어적 싸움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이 부활 이 복음을 바탕으로 사단이 주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사단 속임수에 속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잡으면 돼요. 잡으면 돼요. 내가 말씀을 잡았냐 안 잡았냐입니다. 은혜를 받았냐 안 받았냐입니다. 여러분이 이 선포된 말씀을 내가 듣고 리바이벌해서 포럼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그 기억하나 안 기억하나 남아 있냐 없어졌냐 말씀을 굳게 잡아라. 이거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요 나를 넘어설 수 있어요. 나를 이길 수 있어요. 내 성격을 이길 수 있어요. 내 취미와 내가 잘못된 가지는 이길 수 있는 것이 그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에 굳게 서라. 말씀에 굳게 서라. 강단 메시지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말이 가진 뿌리, 체질 이거 되어지면 원리스 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활했어요. 여러분처럼 평도 생활을 해왔잖아요. 모태 신앙이잖아요. 교회에서 평생 자랐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단 한 번도 교회가 막 그냥 목사 장로가 싸우는 거 우리 목회가 그래요. 막 방석이 날아가고 막 그런 환경을 보고 그러면서 또 막 많은 어른 뭐 여러 가지 말 얼마나 말이 많아요. 단 한 번도 이상하지요. 갈등도 한 적도 없고 그런 말들이 내하고 상관이 없어. 어떻게 된 판인지 그런 이런 저런 무슨 부정적인 말 이런 것처럼 내하고 상관이 없어. 난 상관이 없는 거요. 그런 것들은 막 아니 그런 것들은 막 엄청 많잖아요. 이런 저런 뭐 남 말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남 비판하고 판단하는 얼마나 좋아합니까? 칭찬보다 존경보다는 그 더 하기 쉽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것들은 다 나와 상관이 없어.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않으면 돼요. 말씀 잡으면 돼요. 말씀 잡으면 돼요. 사단은 은혜 받는 게 너무 급하니까. 말씀이 너무 꿀송이보다 다니까. 말씀을 귀에 꽂고 놓지 않았어요. 말씀을 계속 시간만 남으면 말씀. 운전해 가면서 말씀 드려요. 나 시간만 남으면 그냥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뭐 그럴 것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삐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딱 있는 사람은요. 말씀 은혜가 확 들어 사람은 무슨 이런 말들은 내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랬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것이 내게 꽂히지라니. 이 어두운 세계. 단 한 번도 시험 든 적이 없어. 장로까지 했는데. 아니, 재정을 맡았는데 뭐, 어떻게 그,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게 잘하냐. 다 시험 들어가, 교회 떠나고, 교회 다 시험 들어가, 나잡아지고, 거의 다 그런데. 수용로 교회에서. 어떻게, 나만 어떻게 그러니? 아니 뭐가 그게 힘드냐고. 은혜 받고 말씀 속에 있으면 다 지나가는데 아멘? 지나가요.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 수가요 한 6만 개 정도 됩니다. 6만여 개. 6만여 개가 되는데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언교회 보냈냐. 하필이면 어떤 분은 저 강남에서 와요. 저 강북에서 와요. 경기도에서 와요. 어떤 분은요. 충청도에서 와요. 매주. 아니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를 이 예언교회 꽂혔냐. 왜 여기 왔냐. 여러분 일반 교회들은요, 그냥 혼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다 칭찬합니다. 아 참, 신앙 좋으시다. 주일도 안 빠지고 잘 나오시고. 아이고, 십일 좋아진 참 장로님. 정말 그렇대네요. 다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주면 대충 하면 막 그냥 칭찬받고 인정받아요. 왜 예언계는 하필 예언계는 이 독실 훈련식이 그냥. 예배만 드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 그것도 막 어마어마한 237이 뭔지도 몰라. 237. 아, 내 문제 근래가 죽을 바인데 237 뭐 지역 민족 세계 보면 전도.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왜 나를 이런 독수리 훈련 예언교회 보내셨냐? 여러분 인기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아무나 나온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제자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지 교인 삼으라 말 안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다 교인이에요. 교인.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놀아요. 교회를 가지고 놀아요. 지가 자기 속에 지 눈 아래 다 있어. 제자는 말씀 훈련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 말씀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로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로 눈을 뜨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까지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2020년에 삼오직의 진리 위에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힘찬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니까 믿고 따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의 원리입니다. 2절 봅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써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의 외에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이 가진 자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함께 이루어서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또 창세기 3장의 현장은 흑암 세력에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가기만 하면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그냥 창세기 3장이에요. 그냥.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되어져야 성도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되어져야 성도와 하나 될 수 있다고. 함께 뭘 해요? 237 나라 복음화 땅끝 모든 족속입니다. 명령입니다. 그거를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힘을 합쳐서 혼자 못하니까 같이 하는 거 같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교회 안에서 원리스 이루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어디 가든지 화평하게. 막 트러블 메이커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간 씌고 여기 막 저 말하고 막 이렇게 불평불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화평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이 꺾여야 돼요. 내가 없어야 하나 돼요. 내가 빳빳이 살아서는 절대 하나 못 됩니다. 다 모든 우리 영국의 성도들 임마누엘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단 공격 목표가 뭐냐? 사단 공격 목표는 자르는 겁니다. 가르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그냥 산산이 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천주교도 하나요. 불교도 거의 하나요. 기독교는 산산 쪼각이 나가지고.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개독교라 그래요. 하나도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을 해가 교회를 다 박살내버려요. 하나가 안 되니까 의미 없지요. 교황이 떠보세요. 대통령이 공항까지 나와야 돼요. 교황이 떴다. 수백만 명이 영향. 교회 총장 떴다. 쳐다보도 안 해. 아무 힘 없어. 사단이 다 작업해놨어. 다 박살냈어. 우리 영계만은 이간자 사단에게 당하지 말고 사단 목표 이루지 말고 성령 목표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계속 강조합니다. 지금. 지금 빌립보 교회가 원리스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교회는 로마 16장에 나오자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어요. 비단장사 루디아 집에서 시작이 됐는데 빌립보 교회가 있던 이 마게도냐 지역은
역사적으로 여자들이 여성들이 상당히 자유가 있는 그 당시만 해도 그 자유로운 그런 현장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입히는 그 여자들이 많았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디아와 이 순두개예요. 요디아는 루디아를 말합니다. 루디아와 순두개. 이렇게 이 쉽게 말해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두 사람이 양대 산맥이요. 서로 주도권 싸우는 거예요. 왜냐 루디아는 자기 집에 시작했으니까 자기가 원조요. 순두개는 뒤에서 왔겠죠. 그래서 서로 막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이걸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싸우라는 내용이 있고 싸우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싸우라는 것은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라는 것 싸워요. 이 교회가 싸우라는 영적 싸움은 안 싸우고 육신적 싸움만 싸워요. 싸우지 말라는 것만 싸워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분열의 대명사라 그래요. 분열의 대명사. 어디 길 가서 싸우면 교회도 한데 왜 싸우냐 그래요. 싸우기로 막.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오직 뭐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삶을 살게 되면 이것이 내 것이 되면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지. 창세기 3장 자기 중심, 6장의 물질 중심, 언제나 성공, 나를 위한 이런 이전 투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 연계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올해를 마무리합시다. 어부지리라는 그런 고사 성어가 있지요. 어부지리 문자로 말하면 황새하고 조개가 싸우면 어부만 좋게 된다 그런 뜻이죠. 어부지리 두 사람이 싸우면 뭐요? 제3자가 덕을 본다 그 말이지요. 교회가 싸우면 누가 덕을 봐요? 마귀가 덕을 본다 이 말이지요. 어부지리 민물 조개 하나가 강변에 나와서 조개가 딱 나와 날씨가 좋으니까 강변에 쫙 나와 입을 쫙 벌려 햇볕을 쫙 쪼개는데 황새 한 마리가 가다 보니까 아 이거 이 조개 입을 쫙 벌리는데 이 입을 벌렸는데 입 안에 보니까 막 조개 살이 하얗단 말이에요. 그걸 쪼으려고 이 주둥이를 팍 찍었는데 조개가 놀래가 팍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황새 주둥이 꽉 물려 있는데 황새 생각입니다. 이거 조개 요거 한 이틀만 비 안 오면 저거 말라 죽을 거다. 조금 이틀만 기다리세요. 이 조개는 요거 이틀만 기다리면 굶어 죽을 거다. 꽉 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서로 꽉 물고 그냥 잡고 있는데 어부가 쓱 지나가면 황새와 조개 붙어있거든. 그냥 망태에 넣어가지고 간 거예요. 그냥 쓱 지나가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어부질이. 하나님의 자녀가 갈등하고 싸움은 사단만 좋게 만든다고. 누가 좋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 은혜 안 돼요. 사단만 어부지리 얻는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 속지 말아야 돼.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그렇게 이 분쟁 속에 있는 자들을 그에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뭐요? 복음이 두 사람을, 복음, 이 요대와 이 순두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써던 자들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복음 위해서 많은 수고인지 모른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더 뭐요? 인정받으려 했겠죠? 서로가 바울에게 좀 더 인정받으려고 서로 크게 막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다른 사람이 자기인데 안 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적 해답을 주죠. 복음적 답을 줍니다. 복음적 답이 뭐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좀 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삶의 주인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리스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복음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면 당연히 하나 돼야지. 골로새서 12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하나 된 존재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 가족이에요. 한 성령 안에 있다고. 아멘. 한 아버지를 똑같이 아버지라 부른다고. 한 성령 인도를 받고 있다고. 바울은 보문 5절에 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 말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또 마땅히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 태도 관용입니다. 법적으로도 싸우면 이길 수 있어. 100% 이기는데 하지 않아요. 이게 관용이에요. 한마디로 있는 그대로를 용납해 주라. 있는 그대로. 흉 보지 마라.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 그런 흉들 보지 마라.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 육신적인 거, 그런 거, 그거 뭐,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그거. 이따 없으니까, 그거. 육신적인 것과 그거 따지는 사람들은요, 자기 뒤를 한번 파볼까요? 더 엉망입니다. 아시겠어요? 남을 흉보고 남 비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 숨겨놓은 거요. 안 들켰을 뿐이에요. 그걸 드러난 것 가지고, 뭐,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떻다, 저떻다, 전부 다 사단신부로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성경이. 그게 관심이 많아요. 관심 가야 될 걸 안 가지고. 성경은 뭐라 합니까? 관용, 관용. 응?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보자. 정말로 내 체질하고 안 맞아. 정말로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만 하면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말하세요. 하나님, 나 이 사람이, 나 이 사람이 마음 안 두고, 나 마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네 꼬라지를 알아라 딱 나옵니다. 답이 정확하게 나와요. 네 주제를 알아라. 너는 언제 어디서 어디서 실수한 겁냐? 쭉. 저는 기도하면 그래 나와요. 아이고 나 저 인간 하나님 에라이 네 꼬라지를 알아라. 저는 응답이 늘 그래 와요. 너를 네 주제를 알아라. 그 지구상에 한 명도 나는 미운 사람이 없고요. 용서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 저 인간 보기 싫어. 간대히 큰 사람이요, 그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은혜 안 받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이 정치인들 보면요, 여자들 보면 쳐다보다 안 해. 나 진짜 간대히 크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뭔 짓을 못 해요. 응? 사람도 죽이는데. 여러분 다르잖아요.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 서로 도우라는 겁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 그럼 어떻게 해요? 사단이 틈 탈 기회가 없는 거요.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해. 복음이요, 확실한 교회는요, 이 신천지라든가 이단들이요, 절 들어오지 못한다. 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돌아가. 누가 그러더라고, 어제 누가, 어느 목사님. 신천지, 나 사실 신천지였는데, 이 교회 오니까, 도저히 안 돼서 갑니다 하면 인사하고 가야 돼. 나 신천지여라고. 신천지는 이제 올라 목금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우연히 아는 것처럼 해서 몇 달 사귀다가 서서히 가는 것이 공부방이에요. 공부방. 그래서 서서히 몰라. 너무 몰라. 너무 친하게 그동안 지내 같이 낚시 가고 같이 뭐 자전거 타고 같이 뭐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친구같이 지냈는데 어느 날 은근히 솔쩍 공부하러 딱 테스트 당한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슬 갑니다. 그냥 친구 가자니 슬 가지요. 슬 가지요. 거기서 또 이제 또 테스트 합니다. 몇 개월 동안. 기억해놔요. 월라 목금. 월라 목금 가면 신천지예요. 무조건. 일주일에 4일을 시간을 낸다.
이거 낼 수 있느냐가 다 체크하는 거예요. 다 체크합니다. 체크해가지고 낼 수 있느냐 못 내냐고 시간 나니까 다 확인해요. 그런데 젊은 애들 말은 20만 명 된다는데 20만 명인데 대학생 청년들 20대가요 거의 40%예요. 시간 될까요? 그거 해서 답해 잡아요. 만약에 들켰다 즉시 전화가 하게 돼 있어요. 왜냐? 그 취업하는 상담소 가면 잡아가지고 완전히 죽인다라 교육식이 났기 때문에 잡 들키는 순간에 전화하게 돼 있어요. 본부로 전화한 거예요. 진짜. 그러면 거기서 방법을 가르칠 거니까 절대로 상담소 못 가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왔다가 다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앉아있더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말하고 교회를 이간시킵니다. 은혜 못 받게 만들어요. 일단 은혜 못 받게 만들면 교회를 떠게 되지. 계속 이렇게 그들은 교회를 갈라놓는, 잘라놓는 저 이단들, 저 뭡니까, 저 불신자들 전도하지. 그 교회 가서 그런 짓을 계속 그렇게 합니다.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5, 6년 동안 집사도 하고 부장도 하고 조그만 교회는 금방 알아요. 또 복음 없으면 금방 들키잖아요. 안 들키잖아요. 뚝 잘하니까. 영장이 갔을 때 이제 뒤집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뒤집어버리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관용 있는 삶을 어떻게 가능하냐. 사도 바울은 관용의 삶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어디서요? 주 안에서. 여러분이 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딴 근심 없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는데 뭔 걱정하냐. 방주 안에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기쁨 있는 사람. 모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근본적 기쁨 있는 사람, 사죄의 확신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관용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 사함 받았는데, 모든 것 다 자유 해방됐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랴. 관용.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쁨이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이요, 좀 잘 못한다 하더라도, 잘 못해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잘 못한 사람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하고 품어줘야 돼요. 이거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피스메이커 하는지, 드라이브 메이커 하는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기도 다 들으시는데. 이렇게 돼서 원리스 이루어야 됩니다. 이 성령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이 기쁨을 영계전 성도 우리 모든 중직자, 모든 교육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단에게 속지 말고 진정한 봄 공동체 이루시기를 죄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주인이 목동을 시켜가지고 양들을 그렇게 이제 방목을 했는데, 방목을 했는데 어느 날, 양을 닮은 양이 아닌 짐승 하나가 양 속에 들어왔어요. 양 비슷하게 생긴데 양이 아니요. 목동은 저 짐승을 저거 어떻게 처리하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낯선 짐승 하나가 지금 양떼 속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주인이 그랬습니다. 그 짐승을 특별히 보살펴 주어라. 목동은 그 짐승을 내어 쫓아서 그냥 없애버려도 시원찮은데 특별히 보살펴 주라. 주인이 또 덧붙여서 말합니다. 그 짐승은 전혀 다른 데 자랐는데도 내가 기른 양들과 함께 잘 어울리는 것을 그걸 보니까 기특한 일 아니냐.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생명 살리고 복음적 시각을 가지고 누구든지 품으라 그 말이에요. 품으라 그 말이에요. 좀 이상해도 품으라는 얘기.
성탄절 때 그 교황이 한 말 있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손에 입히고 자기를 반대지기 말하고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품으세요. 복음 없는 교황도 그런 말 한다. 그거 들으면서 야 복음 없어도 저 인격이 그렇게 품으라 하구나 품으라. 우리는 복음 가졌잖아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구원 받았잖아요. 다 치유받았잖아요. 왜 못 품어요? 뭐가 그래 잘나고 뭐가 그래 자랑할 게 많아서 못 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 품을 수밖에 없는 누구 그래 말이야. 내 모습 보는 것 같았어. 내 모습 보는 것 같았어. 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 가진 공동체 특별히 새 가족들. 처음 온 사람들은요 천지를 모르고 막 떠들기도 하고요. 막 자기 똑똑한 척 표현하기도 할 때 그것도 다 떨어주세요. 떨어줘. 이 사람 시간 지나면 엄청나게 많이 후회하고 부끄러워할 거다. 기다려줘요. 그 온 새 가족이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뭐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 온 지도 얼마 안 되면 조용하시오. 그럼 전도에 안 옵니다. 오늘 전도의 날이에요. 전도에 안 옵니다. 어이구. 지나가면 알아요. 한 몇 주만 지나도 아 내가 진짜 실수했구나. 그래도 내 말을 들어줬네. 자, 저분 저 장로님 대단하시다. 저 회장님 대단하시다. 다 알아요. 사사건건 그러지 마시고 처음 온 새가족 얼마나 낫습니까? 그리고 직분을 이제 맡다가 이제 또 합류를 해서 아, 다 기본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 잘 모르고 합류를 하게 됐는데 얼마나 어색해요. 얼마나 부담됩니까? 미리 아시고 아, 좀 어색해하구나. 미리 다가가서 미리 말하는 거예요. 어색하지 않도록. 아멘. 누가 뭐 자존심이 없냐. 먼저 내가 뭐가 모질해서 부족해. 내가 말 걸어. 그렇습니까? 한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치유받아야 돼. 사람을요 미국 사람들이 특별히 미국 사람들 보면 미국 가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만나면 뭐 전부 다 뭐 그냥 막 땡큐 뭐 할 뭐 그냥 막 말 걸고 뭐 그냥 아니 이렇게 뭐 엘리베이터 앞에 서도 같이 그냥 말해요. 엘리베이터 탔다 우리는 그 사람도 안 그래요. 막 이런 말 저런 말 막 해고 말 한다고 그냥 말 편안하게 누구보다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타면 그냥 막. 이 문화가 이 귀신 문화예요. 이게 사람을 두려워해. 사람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공격을 당하기를 공격하겠다는 공격 자세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이 다 이제 보고만에 치유되기 바랍니다. 어색한 게 없어야 돼. 2019년 이틀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영적인 삶에 방해가 되는 모든 예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내가 방해되는 모든 예틀 다 깨버리시고 이틀 남았어. 특별히 성동안에 사역하면서 이 불편한 부분들 이거 다 이제 올해 안에 다 이틀 남아 해결하세요. 2020년 새해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새해를 준비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2020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때 그 선포될 메시지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옥토바 다 만들어서 떨어지는 그 시야지 100배로 계신 몇도록 이런 마음속에 어?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독수리 날개 치면서 올라가듯이 힘찬 믿음의 비상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모두 다 원뉴스의 이 축복과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